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19년 신변종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기존에도 기승을 부렸지만 왜 19년도에 더욱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력서 및 공공기관이나 특정인을 사칭하고 오타 없이 정교하고 한글로 작성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실제 해커가 보낸 악성 메일을 보면서 보안쟁이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사칭 메일에 속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랜섬웨어 요퍼는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파일을 보내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를 유도합니다. 감염되면 사용자의 주요 파일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시키며 확장자는 GDCB나 KRAB 등으로 변경 모든 파일은 빠이빠이 상태가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내 PC에 감염 알림 화면이 보인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해커의 목적은 돈입니다. 가상화폐 미화 3,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이 넘습니다. 근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랜섬웨어 요퍼가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랜섬웨어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어 다수의 공격자가 쉽게 악성코드를 구매하여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다크웹에서 RAAS,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랜섬웨어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포자는 다크웹을 통해 이 악성코드를 구매하여 유포하고 감염 시스템 정보, 복화 키 정보 등 웹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캔드크랩 관리자 화면입니다. 감염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반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사칭합니다. 기존에 영문으로 발송됐던 악성 이메일이 어색한 한국어나 번역기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사칭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국내 해커가 다크웹을 통해 악성 파일을 구매하여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악성 메일 유포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 디자이너를 사칭한 사례인데요. 저작권에 위배되어 있으니 이미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이미지를 열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사칭한 사례인데요. 소송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사칭하여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속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력서 위장 메일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 그 피해가 더 컸었는데요. 메일 제목은 성유리입니다. 발송 이름은 장명우, 김진명, 임진주 등으로 변경하여 치밀하고 정말 악의적인 형태의 메일입니다. 견적 요청서를 위장한 메일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유포 말고도 웹서버를 통해 위장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해 실행하는 행위, 탈취한 서버, 즉 좀비 서버를 이용한 유포, 취약한 광고 페이지를 통한 얼버타이징 기법, 매크로나 JS 스크립트 등도 있으나 오늘은 이메일을 통한 유포 방법 중 실제 해커가 보낸 메일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과 백업은 필수인 거 잘 아시죠? 현실적인 방법은 이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클릭으로 소중한 내 파일을, 행복한 추억을 담은 사진을, 중요 문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